과연 어떨지 국립구단과의 첫 경기입니다. 1번 타자 김우종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고요. 오, 타조 챌린저스의 코칭 스텝은 이 김우종 선수를 정말 많이 칭찬을 했어요. 바깥쪽 공 타격합니다. 투수 옆으로 지나갑니다. 유격수 최수현 잡고 1루에서 원바운드 성공 세이브입니다. 오케이. 오늘 류현인 선수가 대학리그 경기 때문에 최강예고 함께하지 못하거든요. 유격수 자리에 최수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타구가 약간 느렸기 때문에 최수현 선수가 잡아서 한 번에 공을 못 뺐네요. 찰나의 순간에 지금 살려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우종 선수 발도 정말 빠릅니다. 빠르네요. 2번 타자 한서구 선수로 연결됩니다. 독립리그에서 3할 8푼 6리의 고타율. 그러면서 선두 타자를 내보내고 있는 유희관 선수입니다. 몸쪽 스트라이크 존 통과합니다. 쳐야지. 타조 챌린저스는 유희관 선수와의 승부를 앞두고 사실 유희관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좌완 투수를 모셔다 연습을 한번 했다 그래요. 누군데요? 고교 투수 가운데 유희관 선수처럼 부드럽게 제구가 좋고 다양한 변화구 던지는 투수를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좀 까다로워했다고 합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 통과합니다. 직구 아니야? 슬라이더 아니야? 싱커의 무브먼트가 오늘 상당히 좋죠. 헛스윙 삼진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던지는 투수 없어요. 뭘 비슷한 투수가 누가 있어요. 네, 저는 뭐 김태우 감독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전 세계 없어요. 이런 투수 어딨어요. 보세요. 싱커를 가지고 타이밍을 뺏어서. 방망이 차이가 좋겠네요. 이제 3번 타자 김명서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독립리그 홈런 왕이고 현재 김사열 감독이 이야기하기에는 가장 최고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명서, 안준 제 두 명이 반치가 좋아. 와, 저 키가 살벌해 크네. 예. 스윙 3진형 타자 연속 삼진 유희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준 선수는 사실 유희관 선수와도 인연이 있는 선수입니다. 두산 베어스 입단을 했었던 선수예요. 맞아요. 네. 1리간 넓다 1리간 안준! 유희관 선수입니다. 코스가. 코스 애매한데요. 이거지. 코스 애매한데. 난다. 쓰리가. 내려와서 처리합니다. 정윤 선수가 타구 처리하면서 쓰려. 이제 이래말 최강 몬스터즈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타조 챌린저스의 선발 투수 바로 장민성 선수가 되겠고요. 이 선수 23살의 우완 투수입니다. 140 중반대의 빠른 공 그리고 슬라이더, 스플리터를 결정으로 사용하는 선수로 그래요. 네. 이 선수에 대해서 올 시즌 이후에 프로스카우트들이 많은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요. 네. 좀 긴장감이 있네요. 그리고 1번 타자, 오늘 경기는 이태근 선수입니다. 자, 좋은 스타트!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왼쪽에 높게 뜬 타구. 코스 애매한데요. 좌익수 이동해서 처리했습니다. 공 하나로 아웃되는 이태근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번 타자, 정근우 선수로 타선 연결됩니다. 네. 왼쪽으로 깊숙합니다. 몰라. 라이 본다. 야, 이건 정근우 선수의 승리네요, 승리. 유성아. 뒤야, 힘 빼. 괜찮아. 수고하십니다. 나이스 고. 초구 타격합니다. 1리간을 열었습니다. 첫 타석부터 초구를 공략해 안타를 뽑아내는 박용택입니다. 득점 찬스의 몬스터즈. 헛스윙 삼진아. 오늘 경기 첫 번째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장민성 투수입니다. 슬라이더. 저 슬라이더 때문에 이 프로구단한테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바깥쪽으로 빨려 들어간 슬라이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타자 정성훈 선수입니다. 오케이, 가보자!
내 기타 속에는 이승엽 감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천재타자 이 정성호 선수가 본인이 해결하는 동시에 저는 1회에 이승엽 감독한테 찬스를 넘겨야 된다고 봐요. 타격했습니다. 빗 맞아서 높게 떴고요.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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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 맞아서 높게 떴고요. 뒤쪽으로 향합니다. 포수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타수를 처리하네요. 이렇게 쓰렴. 이승엽 선수의 타석은 아직이었습니다. 이제 2회 초 파주 챌린저스의 공격으로 갑니다. 5번 타자 김현준 선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 선수도 프로에 입단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했던 김현준 선수였고요. 변화구를 타격합니다. 1, 2관을 열었습니다. 변화구! 손바지! 선두 타자부터 안타를 뽑아내고 이제 파주 챌린저스. 우리가 초반 야구에서 봤었죠. 2관이 땅볼 유도 더블플. 윤주로 포수는 바깥쪽 공을 요구합니다. 땅볼 유도가 됐어요. 튀어오르는 공을 잡고 1루부터 1루까지. 자, 어떻게 오케이. 땅볼 유도가 됐어요. 튀어오르는 공을 잡고 1루부터 1루까지. 이렇게 더블플레이. 육사 섬의병 설타. 오, 약간 글로벌 놀았어. 김선우의 설비는 예언이 적중합니다. 편하게 편하게 수현아 긴장하지 말고. 여기 굳었어. 편하게 편하게. 터진다. 아, 저는 진짜 너무 기쁜 게 뭐냐면요. 2연전 한도 최수현 선수가 진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최수현에게 만들어주는 투수 유희관이었고요. 네. 타자 이심액 선수. 주전은 사라졌습니다. 느린 변화구로 96km짜리 공이었고요. 그리고 몸쪽에 찔러놨습니다. 아니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잡는 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요? 땅볼 차고 유희관의 키를 넘깁니다. 힌다! 힌다! 그러나 그들이 정글과 바치고 있습니다. 1루의 사우트입니다. 멋진 수비의 해안이요. 아직 실점 없는 선발 투수 유희관이었습니다. 2회 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두 타자 바로 이승엽 선수입니다. 와. 왔다 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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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승엽 선수입니다. 슬라이더네요. 슬라이더네요. 네, 이거는 타이밍이 안 맞아요. 왜냐면 이 슬라이더는요, 다른 선수들도 지금 이 때려내기 힘들어요. 네. 라이언킥, 라이언킥! 헛스윙! 3진 아웃! 다음에 뭐 나오는 것보다 낫다. 와. 오케이 다음에. 주자 있을 때 방망이 기린다 그려. 와. 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좀 차이 많이 나는데. 아, 초반이지만 이 정민성 선수가 레벨이 굉장히 높은 게 뭐냐면 스플릿 결정구 던지는. 이건 치기 어렵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변화구들을 던졌고요. 이제 4회가 됐습니다. 마운드에는 최강 몬스터 여전히 유희관 선수입니다. 4회 초 선두 타자 김명서 선수입니다.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유희관 선수의 공을 두 번째 만나게 명서 됩니다. 가자! 명서 가자! 명서! 높게 뛰어보냅니다. 안맞은 타구 1루수 다가갑니다. 서동욱, 가구철, 4번 타자 안준. 아, 스윙이 한번 판단합니다. 아, 돌았습니다. 스윙 인정. 돌았어, 돌았어. 이게 낮은 공은 건지르면 땅볼이니까 타자들은요 높게 보고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희관이 굉장히 좀 영리한 게 이런 거예요. 저거를 던지면 이 배트가 나올 거라고 딱 생각하고 유희관 선수가 이거를 읽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밀어놨습니다. 오른쪽 우익 수정면.
이렇게 투어. 정말 이 강력한 타구를 날려보냈지만 이게 야수대 정면으로 갈 때 투수는요 풀리는 경기. 오익수 정윤 선수 정면으로 가면서 이제 투아웃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안타가 바로 김현주 선수였고요. 유희관 선수는 이제 슬로 커브는 던지면 안 돼요. 사인 교환 끝났습니다. 투수 유희관. 방망이 끝쪽에 걸립니다. 높게 떠서요. 이번엔 왼쪽입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형밖에 없어! 형밖에 없어! 형밖에 없어! 혼자밖에 없어! 혼자밖에 없어! 혼자! 콜을 왜 콜을! 형밖에 없는데! 유희관 선수도 3점 범패로 깔끔한 편안한 이닝을 선물합니다. 아니 이거 이런 분위기면...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큰일 나. 3분 걸렸어. 큰일 나. 좀 하지 마. 큰일 나. 좀 하지 마. 한 이닝 3분 말 돼? 나 앵꼬가... 나 이게 진짜 연전은 아닌 것 같다. 아, 무겁다. 자, 이제 선두 타자 김시훈 선수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유희관은 단 한 점도 내주면 안 된다는 압박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선제! 기가 막히다. 유희왕! 유희왕! 왕이다, 왕. 뭐가 있다, 뭐가 있나 봐. 공카운가? 뭐가 있나 봐, 타석에 서면. 완벽한 투수전 유희관도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빠른 공, 그리고 이번엔 똑같은 코스에서 떨어지는 싱커. 저 공에 대응하기가 오늘은 쉽지 않습니다. 7번 타자 이시맥 선수입니다. 코스 바깥쪽으로 앉습니다. 땅볼 유도 최수현 이동해서 던졌어요. 그리고 1루! 1루에서 먼저 도착합니다. 깊은 코스와 타고 이시맥 선수가 1루 베이스를 차지합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 찬우 더블 가자. 8번 타자 이찬우 선수입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에 스트라이크. 진짜 컨트롤 하나는 진짜로 와우. 스윙.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포심하고 싱커를 지금 같이 쓰는 거거든요. 축구랑 싱커 너무 헷갈려. 스트라이크 투. 떨어지는 공에 헛스윙 삼진아. 떨어지는 공에 헛스윙 삼진아. 삼진 네 개째 유희관 선수입니다. 더 싱커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이게 볼과 스파이크를 계속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공략이 안 됩니다. 9번 타자 박수현 선수입니다. 바깥쪽 다시 스트라이크. 오늘 저 유희관 선수의 바깥쪽 제구는 거의 국가대표 양궁 선수인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하게 찍어놓습니다. 몸쪽이네요. 몸쪽으로 갑니다. 몸쪽을 갑자기 던져보니까 이거 꼼짝만 해요. 왜냐면 우타자들의 딱 바깥쪽 싱커 또싱 이것만 던지다가 몸쪽 가니까. 윤주범 포스가 다시 몸쪽으로 앉아요. 몸쪽 들어왔습니다. 루킹 3진아웃. 몸쪽 들어왔습니다. 루킹 3진아웃. 이번에는 아웃컨트 전부를 3진으로 잡아내는 투수 유희관입니다. 야, 감독님 출루하시고 너 출루하면 그럼 대주였어래. 두 명 출루하면 번트. 홈런. 어? 홈런. 대주자 쓰라고, 대주자. 최강 야구에서 아직 2타수 무안타. 타율 0의 이승엽 감독입니다. 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가자! 아, 홈런 한번 쳤어. 성장, 성장! 오늘 경기 전까지 앞서 두 번은 대타로 범타 한 번, 볼넷 한 번 있었고요. 오늘 처음으로 선발 출전하는 이승엽 감독입니다. 이승엽 감독이 지금 타이밍이 안 맞고 여러 가지 힘든 그 상황인 건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을 매번 극적인 상황에 해준 게 이승엽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수가 64일 만에 안타를 뽑아내는 감독 이승엽입니다. 라이오트 이승엽 감독 드디어 최강야구에서의 첫 안타를 뽑아냅니다. 이 안타가 얼마나 이 소중한 안타인지도 알고 이 경기가 정말 타이트하기 때문에 첫 타자로 나온 이승엽 감독의 입출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요. 이게 이어가줘야 돼요. 후배들이 이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타로 최강 몬스터들은요 오늘 경기 처음으로 선두 타자가 출루했어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는 7번 타자 윤준호 선수입니다. 4번 윤준호라고 생각하고 쳐야 돼요. 사인 교환이 3번의 거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일지 몸쪽에 밑을 댑니다. 오, 몸에 쳤어요. 몸에 맞는 공이 나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장민성 선수가 이번 5회 마운드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역시 똥바가지에 무너지네. 똥바가지에 장사 없지. 아, 문호와 바꾸네. 김문호. 24번 김문호. 2루 대주자. 네. 대주자 김문호 선수로 지금 교체가 됐네요. 나이스 제 앞에 났다. 제 앞에 났다. 아, 나이스. 치긴 쳤다 그래도. 친다 했는데 무조건. 아, 나 뭐 마음은 저쪽으로 가 있었는데. 득점을 위해서 일단 김문호 선수를 2루 베이스에 대주자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동욱 선수의 타석입니다. 번트 자세 서동욱. 번트를 댔습니다. 번트를 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이유는 안타가 아니어도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몬스터즈에게 왔다라는 점이에요. 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독립리그를 잘하는 이 최수현 선수가 이 타석에 들어섰고요. 마운드의 장민성, 타석의 최수현. 바깥쪽에 흘러나가는 공을 잡아냅니다. 왔어. 하나의 태권보이. 왔다. 잘 잘 던졌다. 어? 잘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아쉽지만. 네. 파주 챌린저스 투수 이도현 선수를 마운드에 올립니다. 파주 챌린저스의 황금알 자타공인 최고 에이스라는 바로 이 선수 이도현 선수입니다. 오케이. 3루에 김문호, 2루에 윤준호, 그리고 1루에는 최수현. 그리고 이제 원아웃 투자 말로 상황에서 이택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초고 뜨자. 타석에 이택근 초고 타격! 이택근 초고 타격! 3루 쪽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까지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3루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선취점을 1번 타자 이택근이 만들어냅니다. 1대 나이스 기다렸던 득점이 나오는 득점.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좋게 이 스플릿이 가운데 들어오는 거 이태표 선수는 오늘 공격적으로 스윙을 했어요. 찬스가 생기면 상대 투수는 초구를 카운트를 잡는 걸 알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스윙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말로입니다. 예, 그룹 가면 가자, 아빠. 또 하나의 이승엽 감독의 입품 중에 정근우와 이태근을 바꿔서 라인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타구 파울입니다. 이번 타자 정근우 선수의 최고 타격 파울이 됩니다. 파이브. 이제 계속되는 정근우 선수와의 승부. 악마 가자, 악마. 원아웃 주자는 말로입니다. 날카롭게 돌려. 날카롭게 돌려요. 왼쪽에 안타. 3루 주자 홈까지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2루 주자까지도. 뭔데 정말 왜 뛰는데? 홈에 들어.
겁니다. 아, 잘 뛰네. 이 타점과 타점으로 철강문 터즈의 테이블 세터가 타점을 양산합니다. 이승엽 감독이 쏘아올린 찬스를 몬스터즈의 후배들이 다 만들어냅니다. 그렇네요. 오늘 선수로서도 본인의 역할 다 했죠. 감독으로서도 완벽한 역할 수행입니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이태근, 정문호에게 안타워요. 그리고 이제는 박용택을 상대합니다. 헛스윙, 삼진아! 헛스윙, 삼진아! 와우, 파크볼. 굿발! 잘했다, 나 씨. 이겁니다. 이거 각이 큽니다. 아, 그래? 서클이 아니야? 네, 스플릿은. 포크 좋네. 4번 타자 정의윤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앞선 두 타석 모두 안타, 그리고 출루 없었습니다. 정의윤. 현재 2루에는 이태근, 1루에는 정구르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타격! 타격! 3루 뒤쪽 물러남스 잡았습니다. 3루 베이스 밟고 이렇게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비기닝을 만들어낸 최강 몬스터즈. 이승엽 감독의 1764일 만의 안타가 비기닝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제 경기는 6회 초가 됐습니다. 석점의 득점지와 또 한 번의 비기닝을 타자들이 만들어줬고 이제 유희관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선두 타자, 1번 타자 김우종입니다. 유희관이! 초구 높게 떴어요. 왼쪽입니다. 좌익수 박영택 약구지점 포착 처리합니다. 원아웃. 오케이. 아, 공하나 아웃. 좋아. 이 맞물나. 와, 지금 이제 3대 0을 만들고 딱 유희관을 보니까 더 편하다. 아, 그러네요. 이제 좀 웃으시네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이제 웃으시네요. 그 편안합니다. 편안해졌어요. 2번 타자 홍석우 선수입니다. 빗맞았습니다. 하늘에 높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구를 최수현이 처리합니다. 투아웃. 미치겠네. 이거 바보인데 왜 이팅 계속 난다. 초구에. 감독님, 원삼이 수상 있는 여기서 지워도 되죠? 지워놔도 되죠? 네? 그냥 지우지 말고 그냥 없애라. 없앨까요? 다음부터 유니폼 유희관으로 바꾸려고 해, 이름. 너도 바꿔. 유쾌도 선두 타자 그리고 후속 타자까지 처리하고 있는 투수 유희관. 와, 이러다가 체감력은 지금 최초로 완봉 경기 보는 거 아닌가요? 프로 시절의 유희관이라면 가능한 투수긴 하거든요. 유희관은 유일해. 전 세계에 이런 투수 없다. 아, 그렇군요. 뭔가 바깥쪽 스트라이크존 활용할 때 보면 쌀보리 하는 것처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땅볼 타고 유격수 최수현 잡고 1루를 바라봅니다. 1루에서 태클 아웃이 됩니다. 아, 좋다, 좋다! 3대범 테이닝 유희관.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유희관에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이스 타! 야, 3회 남았어, 3회. 얼마 남았어? 3회. 유희관이 몇 개? 3회 남았어. 오, 너무 완벽하다. 1회랑 5회 빼고는 다 10개 미만이야. 7회에도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 선수는 같습니다. 바로 1회부터 말씀드렸던 그 투수 유희관입니다. 저는 이 최강야구에서 만약에 이 완봉승을 본다, 이건 진짜 믿을 수 없는 이 장면 중에 또 하나가 이거. 피안타가 4개긴 한데 4사구 단 하나도 없고요. 실점 0입니다. 아, 시간이 안 들어가요. 완투. 오늘 완투. 제가 빨리 안 끝내냐 뭐라 하는데 지금. 유희관. 완투. 내가 나가? 나 던져? 수창 오프 수창 오프. 아니, 어떻게 상대팀에서 날 원해. 그리고 이제 안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초구 타격합니다. 힘없는 땅볼 최수현 잡고 1루 사용됩니다. 원아웃. 굉장히 쉽게 아웃컷이죠. 이렇게 빠른 카운트에 타격을 해주면 완복을 향해서 투수 아낄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5번 타자 김현진 선수입니다.
맞나요? 됐어. 김마준 타고 나왔습니다. 왼쪽 박영탁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아웃 카운트 하나로 추가합니다. 또 뭐지? 어떡하신다? 너무 와나우신다. 파주 챌린저 스타자들 입장에서는 초구를 노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카운트 싸움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불리해지면 칠공이 없어지거든요. 6번 타자 김시훈 선수입니다. 초구 타격, 이번에도 최수였죠. 잡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쏩니다. 성공합니다. 이렇게 소리요. 오늘 게임은 거의 뭐 군더더기가 없네. 깔끔하네. 3점 펜이 김시훈의 멋진 수비로 완성됩니다. 7회까지 무실점 유희관이었습니다. 아, 유희가 사랑한다. 72. 야, 든든하다. 우리 투수도. 야, 투수가 9회가 던지겠는데? 자, 이해. 내가 볼 땐 희관이 8회 끝나잖아. 끝까지 간다 그래.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희관이. 첫 안봉. 네. 무사사고. 이제 7회 말이 시작됩니다. 최강 몬스터즈의 공격은 서동욱 선수부터입니다. 추가점. 선두 타자 서동욱과의 대결. 중심 좀 떠넘겨. 스윙. 3진아. 마운드에서 3진 두 개째를 잡아내고 있는 이도현 그리고 최수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타격. 2루수 잡고 1루로 던집니다. 투아. 이도현 선수가 편안하게 아웃 카운트를 늘려갑니다. 이제 1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이도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태근 선수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라운드에 올라와서 상대한 첫 타자가 이태근이었고 결국은 적시타를 허용을 했습니다. 일어납니다. 1, 2가 또 한 번 열어냅니다. 이도현에게 두 번의 타수 모두 다 뽑아내는 1번 타자 이태근입니다. 아니. 너나 수고했다. 네. 이도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투수가 교체됩니다. 자식이 된다. 네. 주자 있을 때 강에서 미를 내보냈다. 네. 파주 챌린저스 윤희영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선수 역시나 프로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윤희영, 얘는 누군데? 얘는 39번에 다시 초반에 변화구를 많이 던집니다. 템포가 근데 빠릅니다. 쟤한테 말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올 때 됐다. 그러면 오래간만에 나올 때 됐어. 타석의 정구로 끝에 걸렸고요. 투수 글로브 맞았습니다. 타구 느려져요. 주자와 겹치면서 이 타구의 정구로는 일루 베이스로 갑니다. 안타. 주자는 이제 두 명.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3번 타자 박용택입니다. 아, 여기서 쳐야 돼, 여기서. 계속 당길뿌라 그냥. 박용택 선수는요, 타율은 좀 낮지만 11타점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네. 가자, 이행해! 일어납니다, 왼쪽! 안 돼! 일어납니다, 왼쪽! 자익수 정면으로 가네요. 네, 맞은 이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갑니다. 투아웃 이후에 찾아온 기회, 그러나 최강 몬스터즈의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심창 선수가 왜 뛰어가죠? 뛰어! 뛰어라, 빨리 뛰어라! 아, 저 또 한 번 차기 봐봐. 빨리 뛰어. 정말 외야까지 가고 있다. 플러스 원. 봐봐. 정말. 아, 뭐? 아, 겁나 웃긴다. 빨리 컴백, 빨리. 나와, 빨리! 분량 나왔다, 이제. 오늘 유희관 선수가 워낙 잘 던지니까 글러브 셔틀을 시켰네요. 저런 걸로도 행복해 할 수 있는 이 심수창. 참 맑은 사람입니다. 그래. 홈런 타자 느낌이야. 오늘 제일 네가 잘한 일이다. 제일 오늘 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 죽겠다, 진짜. 더 힘들어. 수상이 이제 쉬어. 예. 이제 유희관 선수가 다시 마운드에 서 있습니다. 지금 8회까지 유희관 한 명이 끌고 온다. 이건 상상을 못했어. 아마 지가 던질라 이게 아마 진짜. 완봉인데, 무사사고인데.
8회에도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 유익은 선두 타자 이시메과의 승부. 시위부터 하자, 시위부터! 볼! 잘 본다, 잘 본다! 약속의 8회 아이가 약속의 8회! 바깥쪽에 밑으로 닫고 그곳으로 공이 갑니다. 그리고 1루 쪽 땅볼! 1루에서 원아웃! 좋아,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아홉 판 5개 남았어요. 진짜 믿을 수 없는 경기를 합니다. 최강 야구에서 첫 번째 완봉까지 유희관에게 아웃 카운트 5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홈플에 치는 게 타이밍 맞거든요. 돌리면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지? 아쉬운. 이제 타석에는 이찬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희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희관이 정도 몸이면은 80개 정도 던지면 조금 붙이나 이제? 이제는 조금 이제 오죠. 팔에 좀. 개수를 떠나서 아까 이 팔 네. 넘어오는 거 보면 약간 무뎌지면 그때 조금 피곤한 거 지금. 백 끝에 걸렸어요. 파운드역입니다. 와, 이거네. 자, 붙어봐, 붙어봐! 투구수 77개입니다. 아, 계속 당구를 치노. 척구 좀 갖다 주라. 바깥쪽 공, 백끝에 걸립니다. 이번에는 2루수 정근우, 잡고 1루로. 이제 투어. 유익은 원봉까지 아웃카운트 4개가 남았습니다. 아마 오늘 경기 보시는 분들은 유익한 선수가 왜 은퇴했을까 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9번 타자, 대타 박민구입니다. 와, 강타자 느낌 나는데. 지금 바깥쪽에 투어. 미쳤다. 뭐든 뻘이요. 움직임이 없어. 에이! 아이고. 에이! 오. 대차게 돌리네. 떨어뜨려. 또 삼진이다. 헛스윙 삼진아웃. 헛스윙 삼진아웃. 세 타자만으로 8회까지도 정리하는 투수 유희관입니다. 이제 아웃카운트 한 3개만이 남아있습니다. 기대는 했지만 완봉을 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죠? 85개예요. 공수 봐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에이스야, 에이스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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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올라갈래? 처음이자 마지막 완봉기인 것 같아요. 아, 한 번 안 해봤어? 아니, 아니, 여기서. 네. 첫 타자 보내면 바꾼 적 있어요. 첫 타자 보내면. 오케이. 아, 정말 이 최강야구 이 팀에서요, 완봉, 첫 번째 완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진짜 역사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그 기록입니다. 네. 와, 이거네, 끝까지 올라오네. 아, 멋있다, 이거 진짜. 아, 9인째인데 85개 미쳤다. 메이저리그에서요, 100구 미만의 완봉에 대해서는 매덕스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메이저리그를 꿈꾼 그 롤모델이 그렉 매덕스라는 투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 현재까지 투구수 85개거든요. 100구 이내에 완봉승이 가능할지도 포인트예요. 지금 120이닝 페이스예요, 지금. 1번 타자 김우종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고요. 마지막이다, 마지막! 완봉승, 9이닝 무실점 승리. 그것이 가능할까요? 초구 바깥쪽에 스파이크입니다. 나이스볼! 아, 이 공의 공 끝에 날카로움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87번째 투구. 바깥쪽 다시 또 스파이크. 스파이크가 됩니다. 빨리 치야 될 낀데. 지금 안 치면 들어가야 되는데. 스트라이크 비율 봐봐요. 40개 차네요. 바로 그냥 뭐. 아쉽이 됐어. 1번 타자 김우중. 엄청 있네요. 나갔어요. 조금만 높게 들어왔으면 그대로 얼어붙어서 삼진 나갈 뻔했어요. 원볼 투스트라이크. 아직도 멈쩍인데요.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골라낸 김우중 선수도 대단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말 좋은 코스의 공을 뿌리고 있는 유익은 땅볼이 유도됩니다. 그리고 정구르가 내려와서 잡고 1루에서 아웃됩니다.
안에 완공 시켜야지. 아웃 카운트 단 두 개만이 남았습니다. 차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컨트롤이야. 아, 그렇습니다. 타석에 들어와 있는 베타 홍민재 선수입니다. 민재 가자, 민재! 투구스 오늘 투구스 좋아. 몸쪽에 스톱. 나이스 볼. 사열이 형 운도 없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유희관 만나 보다. 야. 높게 떴어요. 그리고 야수들이 모입니다. 홍보야! 홍보야! 킥킥킥킥! 내야진 모두 전진. 일루수 잡았습니다. 이용구 선수가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처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해줘. 이제 완봉승까지 단 하나의 아웃 카운트만이 남아있습니다. 김경호이 대타 나간다. 야, 이거 잡아야 된다. 대타 김경원 선수가 나와요. 김경원 코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뜨거라, 잡자. 와, 천정 아이가 천정. 코털 대 코털이야. 엉덩이 다 빠졌네. 충분히 승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부담이 없지는 않았지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서 정말 저희 팀이 강해지고 있구나, 하나가 되고 있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프로야구를 23년을 했는데 109 이내의 원봉승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유희관 선수가 없었다면 야, 이 팀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과연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